네, 오늘은 그 86쪽의 재고자산, 그죠? 상품. 요번에 이제 상품, 그죠? 이제 상품에서는 첫째, 그죠? 공부했던 거고, T계정 2개, 가락넣기 문제, 그죠? 두 번째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기타에 보면은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냐, 또는 제외하느냐, 그리고 요거 방법에 대한 크기 비교. 그죠? 여기 이제 핵심이잖아, 그죠? 1번 보세요. 회계에서 매입 수량이 매출 수량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물가가 상승한다. 틀린 거 찾아봐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거는 뭐 우리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 그죠? 선, 이, 총후 물가가 상승할 때요 기말의 반대 매출원가의 크기 반대잖아요 이거는 그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그죠? 기말이 크면은 이익도 크다. 이익이 크면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된다. 그죠? 이게 같다. 세금 많이 내고 나면 현금이 그만큼 줄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 비교하면 된다, 그죠? 다음, 2번. 선입선출법을 평가할 때 매출, 이거는 2번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굉장히 반갑잖아, 그죠? 선입일 때 기말과 매출과 구하는 거. 그죠? 4개. 기초에 4개가 있었다. 네 개, 다섯 개, 여덟 개 팔았네. 여기서 네개 팔고 한개 남잖아. 다시 또 다섯 개 사왔다. 네개 팔았죠. 요거 한 개, 요거 세개 팔았다. 그죠? 요거 두개 남네. 그 결과적으로 팔았는 거는 요거 요거 네개 팔았고, 요거 다 팔았잖아. 요거 다섯 개 팔았고, 요거 중에서 두개 남아 있으니까 요거 중에 세개 팔았네, 그죠? 팔았는 거, 요거는 남아 있는 거, 요거 남아 있는 거는 기말 재고,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그럼 요 사, 처음에 네 개는 20원짜리다. 그리고 다섯 개는 40원짜리, 그죠? 요거는 얼마짜리죠? 60원짜리네. 80원, 200원, 36, 28, 180원. 요거 더한 게 요거 매출원가, 그죠? 요거는 기말 재고, 그렇죠? 예, 맞죠, 그죠? 예, 5번이겠네요, 그죠? 3번, 3번은 매출원가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묻는 말이 매출원가, 그죠? 그러면 1번은 이제 크기 비교 이런 거고, 요 크기 비교는 요거 얼마 되고, 그죠? 2번에 나온 요 선입선출법 봤고, 그죠? 3번은 감모손실과 이거잖아. 그죠? 감모와 평가, 이 문제. 매출원가 얼마고, T계죠. 대입하면 되죠, 그죠? 여기에서 요 상품 계정의 매출원가 요거 얼마고 여기에 기초 그죠? 기말 매입 거기 보면은 기초는 80만 원이고 매입은 500만 원이다.
500마을. 요 기말만 알면은 몇천 구할 수 있다고 그죠? 요 기말이 장부잖아요, 일단은 그죠? 우리가 여기 나오는 장부라 그랬고, 지금 장부에는 천 개다 그죠? 한 개 천 원짜리. 그럼 장부 사이는 백만 원. 요게 백만 원이다. 요게 백만 원. 장부 상에 백만 원. 요게 백만 원이면은 장부 상에 매출 원가는 480만 원 되겠죠? 근데 다른 말이 없으면 이게 답인데, 그게 보니까 실지재고 나와 있다, 그죠? 실지. 실제가 950개. 한 개 천 원짜리면 95만 원, 그죠? 아, 여기에서 5만 원만큼 간모가 생기네. 간모 손실. 그죠? 이 간모 손실, 그 문제 보면은, 간모 손실 중에 20%는 정상이라 그랬다, 그죠?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요 중에 20%. 만 원이잖아. 여기 포함한다. 만 원을 여기 포함한다. 그 결과적으로 얼마죠? 481만 원 되는 거죠. 답. 예, 다음 4번은, 뭐 4번 문제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그 문제네, 그죠? 재고 포함과 제외 문제, 요 문제잖아. 포함과 제외, 그죠? 예, 우리 기말에 실지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20만 원 있었다. 아래 사항을 추가하면은 정확한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냐, 이거 묻는 거다, 그죠? 예, 첫 번째, 선적지 조건으로 수출한 상품이 아직 운송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선적지 조건으로 팔았다. 우리 선적지 팔았으니까 이거는 판매된 걸로 봐야 되잖아. 제외, 그죠? 시용 판매 조건으로 3만을 보냈는데, 그 중에 매입의사 표시를 받았다? 그럼 매입의사 표시를 받은 거, 이거는 판매된 거죠. 2만원 판매되고, 3만원 중에서 만원 남아있다. 요거는 아직 내 거다. 판매 안 됐죠? 세 번째, 도착지 조건으로 수입했는데, 도착지 조건. 아직 도착 안 됐다. 그럼 아직 도착 안 됐으니 내 거 아니잖아. 그죠? 제외. 결과적으로 하나밖에 없네. 답은 21만원. 5번. 옳은 거 찾아보세요. 비업무용 취득한 토지를 기록. 토지, 토지. 비업무용 목적으로, 요거는 그죠? 비업무용 목적은 투자 부동산이라 합니다.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부동산. 토지가 아니죠, 그죠? 유형 자산이 아니고 투자 부동산을 분류한다. 분류 방법이 잘못됐다, 그죠? 예, 기업이 단기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장에 있는 타사 발행 사채를 취득했으면은, 이거는 사채가 아니고 내가 취득했으니까 유가증권이죠, 그죠? 단기 목적이니까 단기 손익금융자산. 냉장고를 타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회사는, 이거는 상품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는 상품으로 기록한다. 3번은 맞네. 다른 회사에 어음을 받고 현금을 빌려줬다, 그죠? 어음을 받고 돈 빌려줬다. 대여금이죠, 그죠? 어음 대여금. 정확하게 하면 어음 대여금이랍니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운동화를 판매하는 회사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건물을 취득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 나중에 주기로 한 거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상품을 매입했으면 외상 매입금, 상품이 아닌 것은 미지급금이라죠, 그죠? 그 틀린 답은 다 틀렸고, 3번만 맞네. 다음 6번 문제. 저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을 구하면 얼마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평가 손실 관련 문제네. 그러면은, 요 문제는 우리가 평가 손실이다, 그죠?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있는데, 그 기말 재고 자산을 우리가 종목별, 즉 항목별로 평가했을 때, 저가로 평가했을 때 그 손실이 얼마고 묻죠, 그죠? 그러면은 A 자산은 120개다, 그죠? 120개가 취득 원가는 4,000원, 시가 판매가가 5,500원이고 판매 비용이 600원. 우리 시가라 하는 것은
예상되는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뺀 거. 그럼 취득원가는 4,000원이고 시가는 4,900원 말이죠. 그죠? 5,500원에서 600원 빼야 되니까. 그러면 4,000원짜리가 4,900원 돼서 이거는 올랐잖아. 그죠? 상승. 예, 저가법은 낮아. 그죠? 금액이 하락한 것만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A는 제외. 저가라 하는 건, 저가법이라는 거는 하락한 부분만 하는 겁니다. B는 3,400원에 샀던 게 2,900원 됐잖아. 그죠? 3,400원 빼고 남아. 어, 내렸네. 얼마 내렸죠? 500원 내렸다. 150개. 500원 내렸죠. 그럼 얼마죠? 75,000원. 어, 손실 생겼다. 응? C. 2,300원짜리가 2,200원 됐죠? 요거는 100원 내렸네. 130개. 100원 내렸다. 13,000원. 손실. 그죠? D. D는 3,500원에 샀던 게 4,000원 됐다. 올랐잖아. 그죠? 올라온 거 이익은 계산 안 합니다. 우리는 저가법은 손실만 하니까 A와 D는 제외하고 B, C. 그럼 결과는 손실은 88,000원 되겠네. 7번. 상품 매입과 관련된 현금 지급액을 계산하면 얼마고? 그 묻는 말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자료를 보니까 상품 계정이 있고 또 매입 채무가 나와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현금 지급액이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 요 T 계정 두 개를 이용해야 되겠다. 먼저 딱 보니까 요거는 T 계정 두 개 이용해서 상품 계정과 매입 채무. 그죠? 이렇게 그죠? 그 상품 계정의 기초 상품 기말 매입 매출 이 여기 좀 이용하고 매입 채무는 이게 부채잖아. 그죠? 네. 어, 일단 대입합니다. 매출은 500원이다. 예, 매출 이익은 100원. 그죠? 기초는 120원이고 기말은 110원. 또 주어진 거 기초 80원. 기말은 120원이다.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현금 지급액 하는 거는 이거잖아. 이거. 그죠? 요거 구해 봐라 이 말이네. 그죠? 요거. 요거 얼마고 문제가 요거 구하는 거다. 그러면 요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요금액은 여기서 구해 올 수 있잖아. 자료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다 구하면 되죠. 그죠? 610원에다 빼면 되잖아. 여기 뭐 390원 되겠네. 요걸 대입하면 이러잖아.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더하고 빼니까 350원 나오겠네. 지급액. 예, 350원 맞죠. 그죠? 다음 8번 문제. 8번은 뭐 선입선입법이니까 할 수 있겠다. 그죠? 그건 이따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고 8번. 방금 우리 매출은 것도 구해봤잖아. 그죠? 선입 해봤으니까 8번은 같은 중복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풀어보세요. 9번. 잘못된 거. 1번. 재고 자산이란 영업 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자산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조 과정에 사용될 자산 말한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그리고 기타원가를 포함한다.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의 수익관세와 매입운임, 하영료, 매입할인, 리베이트를 가산한 금액이다. 수익관세라든가 매입운반비라든가 하영료는 플러스하지만 매입할인은 더하면 안 되죠. 빼야 되잖아. 할인받았으니까. 매입할인은 빼야 되고 리베이트 이것도 빼야 되죠. 그죠? 그럼 3번은 잘못 표현됐다. 그죠? 틀린 답 3번. 매입 할인은 빼야 된다. 그죠? 리베이트도 빼야 되고 틀린 답 3번.
표준 원가나 소매 제곱품은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후입은 우리 법에서는 허용 안 한다. 10번 기말에 재고자산 얼마고 여기 내는 포함과 제외 요 문제다 그죠? 그러면 기말에 실지 사용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20만 있더라. 기말에 아래 선적지 조건으로 판매하여 운송 중인 상품 선적지 조건으로 팔았다. 예, 이거는 물건 판매된 거잖아 그죠? 우리 물건을 부산항에서 팔았다 그죠? 팔았다 판매됐고 적송품 10만원 중에서 30%는 판매가 완료됐다. 그럼 판매되었으니까 70% 남아있네. 남아있는 거 7만원 남아있으니까 7만원 더하면은 결국 기말 재고자산은 27만원 되겠네요. 그죠? 다음 11번. 11번은 도난 손실 얼마고 우리가 이제 이 상품 계정에서 뭐 도난 손실을 묻거나 체외 손실을 물으면 모두 요구가 하면 됩니다. 기말 요구죠. 요 기말 재고 일단 구해서 그게 문제 자료를 이래 읽어보면서 그 체크해 주면 되죠. 그죠? 기말에 남아있어야 할 물건이 도난당했다. 그 손실 얼마고 그죠? 요 대입할게요. 기초 재고는 100원이다. 다음 매입액은 220원. 매출액이네요. 그죠? 매입액은 200원. 매출 이익률이 20%다. 요게 20%, 요 220 20%니까 44원이죠. 그죠? 그러면 요 금액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그죠? 요거. 124원 나오잖아. 그죠? 계산하면. 그러면 이 금액이라는 건 항상 장부상 금액이다. 우리가 요 상품 계좌에서 나온 이 금액은 장부 금액인데 그게 문제 보니까 실지 조사해 보니까 그죠? 실제 조사해 보니까 예, 기말 재고가 90원 있더라. 부족하다 그죠? 요거 도난 손실로 보는 거다. 34원. 다음 재고 자산의 평가 손익이 얼마고 평가 손익 평가 손실 물었네 그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기초 재고 자산 마찬가지 상품 계정이니까 이 기말 재고 자산 여기에 매입, 여기에 매출 원가. 그죠? 여기서 지금 기초 재고는 9,000원 주어졌고, 매입액은 42,000원 나와 있고, 그죠? 매출 원가도 나와 있죠? 그럼 기말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기말 얼마 구할 수 있죠? 그럼 더하고 빼니까 6,000원 나오겠네. 이 금액은 장부 금액이죠? 장부가 6,000원이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지금 기말에 순실현 가치다. 그죠? 시가. 순시가가 4,000원이더라. 장부는 6,000원이고 시가 4,000원이다. 얼마 내렸다? 2,000원. 그죠? 평가 손실 2,000원이다. 예, 다음 13번. 그것도 마찬가지. 그죠? 선입은 할 수 있고 이동을 해 볼게요. 이동. 이동은 50개 50개가 단가는 100원짜리 5,000원 매입 150개 단가는 108원 그죠?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16,200원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죠? 요거 평균해야 되잖아. 평균하면 200개 21,200원. 뭐 단가 평균하니까 106 되네. 그죠? 106원. 여기서 팔았다. 120개 팔았다. 팔고 나니까 남는 거 80개 남았다. 106원짜리가 868480. 그죠? 그럼 지금 매출한 거 물었네. 그죠? 묻는 게 팔았는 거. 요 120개 팔았잖아. 원가 106원짜리 요거 계산 매출 원가다 그죠? 요거 매출 원가 12,720원. 자, 뭐 지금까지는 그죠? 뭐 기본 문제다 그죠? 우리가 요거 알면은 뭐 다 구할 수 있는 거다 그죠? T 계정 요거 뭐 기본 아는 거고 이동 평균법 그죠? 크기 비유가 다 해봤죠 그죠? 14번 기말 재고자산 얼마고
창고에 보관 중인 기말 재고자 실사를 해보니까 만원 있었다. 만원 있었는데, 두 번째, 적송품, 적송품 중에서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가가 전해, 이거는 판매 안 됐다 그랬네, 그죠? 이거는 아직 기말 재고죠? 그럼 거기에는 20% 이익이 포함되어 있네. 그 20% 빼고 나면은 800원. 요 800원은 기말 재고 내 거. 다음. 시송품 중에서 80%는 매입에서 표시 있었다, 판매됐다, 그죠? 그럼 20% 남아있잖아, 그죠? 400원은 내 거. 도착기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 도착기 조건을 매입했다, 그죠? 아직 도착이 안 됐단 말이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내 거 아니죠? 제외. 선적지 조건으로 팔았다. 선적 팔았으니까, 우리 부산에 팔았으니까, 이건 이미 판매된 거잖아. 제외. 요거밖에 없네, 그죠? 11,200원. 그죠? 답이다. 다음에 15번. 기말 상품과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 나와 있네. 그러면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시가를 말한다, 그죠? 매입액은 만원. 문제에서 묻는 게 결국은 매출원가 얼마고 묻고 있다, 그죠? 아, 장부금액과 기말의 재고자산 금액과 매출원가 얼마고 묻잖아.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얼마고, 그죠? 기말과 매출원가 얼마고 묻고 있네, 문제가. 요거 얼마고. 그래서 그 일단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기말 재고자산, 그죠? 기말에 지금 매입액은 만 원이다, 그죠? 매입액은 만 원, 이게 만 원이다. 매입액은 만 원 있었고, 기초 보니까 기초는 없네, 그죠? 없다, 채로. 요 중에서 판매된 거와 남아있는 거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이 말이잖아, 그죠? 판매된 거와 기말에 남아있는 거, 요 만 원 중에서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다, 그죠? 그럼 문제를 보세요. 그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 기말에, 이 기말에 지금 이게, 그죠? 기말에 우리 A와 B가 있는데, A는, 그죠? 원가가, 취득원가가 1,000원이고, 요거는 2,000원이고, 지금 순실현 가치는 시가잖아, 그죠? 시가가 1,200원이고, 요게 1,900원이다. 재고 자산은 저가법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항목별 저가법, A 자산 보세요. A는 둘 중에 낮은 거 요거잖아, 그죠? B는 둘 중에 낮은 요거잖아, 그죠? 두 개 더하면 얼마? 2,900원. 여기 2,900원이다. 그럼 만 원에서 2,900원 빼고는 얼마? 7,100원 되겠네, 그죠? 답. 그 15번의 답은 2번 되겠다, 그죠? 알겠죠? 저가법이니까 둘 중에 낮은 쪽이잖아, 그죠? 16번, 소매 재고법. 우리가 매가 하는 법이다, 그죠? 이것도 뭐, 그죠? 우리 원가. 원가와 매가. 그죠? 원가는 기초, 매입, 그리고 매출. 빼고 나면은 기말 재고 남았죠, 그죠? 예. 예, 기초가 1,800원, 매입은 6,400원, 매가는 2,000원, 그리고 매입액에는 8,000원, 매출은 6,000원, 기말 재고는 4,000원. 더하고 빼면 4,000원이잖아. 그죠? 지금 물어보는 게, 요거 얼마고, 우리가 지금 이게 몇 개 하는 법이다, 그죠? 요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게 이거 못 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원가 쪽은 못 구한다. 요쪽을 구할 수 있잖아, 그죠? 더하고 보면 요거 나왔죠. 요걸 이렇게 환원시킨다. 요게 몇 개 하는 법. 그럼 요거는 비교해서 요거잖아. 요거 대 요거. 요게 만 원. 요거는 8,200원. 그죠? 요거는 만 원이죠. 만 원과 8,200원. 매가는 만 원이고 원가는 8,200원. 원가율은 82%. 요것도 82%, 그죠? 82%. 4,000원에 82% 하니까 3,280원. 요게 3,280원 된 거, 요거는 8,200원, 여기서 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4420원 나오겠네. 답 4420원. 예, 답 계산이 잘못됐네요. 그죠? 어디 좀 보세요. 요거는 요 4000원에 그게 보니까 지금 여기 82%가 3280원. 그죠? 82%잖아. 그죠? 그러면 8000원에서 빼니까 4920원. 계산 내가 잘못했네. 4920원 요거 맞네. 그죠? 답은 2번. 다음에 17번. 기말에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해 보니까 만 원이 있더라. 창고에 조사를 하니까 만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걸 아래 사항을 반영하면은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 얼마고, 그죠?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원가 전액 상품을 제공했으며 동금액은 실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네요. 그죠? 이건 내 건데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포함해야 되겠다. 1000원 포함해 주고. 두 번째,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상품 원가 2000원 있는데 그 70%만 판매되었다면 30% 남아있네요. 그죠? 600원 더하고. 다음, 미국에게 도착의 조건을 판매했다. 도착의 조건을 판매했다. 그런데 이 도착이 아직 안 됐잖아. 1월 2일 날 도착 예정이다. 아, 이건 내 거죠. 그죠? 도착 안 됐으니까 3,000원 내 거. 그럼 결과적으로 14,600원 되겠다. 그죠? 답 14,600원. 4번이 답이 된다. 18번.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한다면 계속 기록에 의한 금액과 실사본의 기말재고보다 작다. 선입은 계속으로 하나 실사로 하나 결과가 똑같아집니다. 항상 그러니까 선입은 계속 기록법으로 해도 되고 실사법으로 해도 된다고요. 1번은 틀렸다. 2번도 마찬가지네. 그죠? 선입으로 할 때는 계속 기록법이나 실사법이나 결과가 같다. 재고자산 매입 시에 운임은 운반비로 하는 게 아니고 매입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그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산. 3번도 틀렸다. 컴퓨터 제조기업이 고객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사가 제조한 컴퓨터는 재고자산이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재고자산이 아니고 유형자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재고자산이라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판매 목적이고 사용할 목적이니까 그냥 컴퓨터 비품. 비품이니까 유형자산. 부동산 매매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판매하기 위한 거는 상품이죠. 따라서 재고자산이다. 맞네요. 그죠? 정답. 그게 대상이 건물이든 토지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상품 재고자산이다. 19번 이동평균법. 그것도 할 수 있겠다. 그죠? 이따 시연전 해보시고. 20번. 20번에서는 상품 판매와 관련된 자료다. 매출액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그중 우리가 팔았는 거 얼마치 팔았느냐. 첫 번째 시송품 5만원. 매가가 5만원인데 고객으로부터 매입의사 표시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판매 안 된 거네요. 그죠? 제외. 위탁 판매를 위하여 적소된 상품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게 3만이다. 뭐 3만원씩 팔았다. 그 팔았는 거고. 장기 할부는 모두 팔았는 겁니다. 알겠죠? 장기 할부, 할부 나왔다. 모두 판매된 거. 장기 할부 나왔다. 모두 판매로 봐야 되죠. 그죠? 다 판매됐는데, 장기가 나오면 항상 뭐란다 그랬죠? 현재 가치. 알았죠? 할부 판매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가치. 현금으로 판다면 받을 돈을 말합니다. 알겠죠? 돈을 50%나 받았던 뭐 30%를 받았던 현금 회수는 관계없다. 장기 할부로 판매된 거는 모두 판매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 판매한 거다. 판매했는데 9만 원이냐 8만 원이냐 현재 가치 8만 원. 결과는 판매된 건 얼마죠? 11만 원씩 팔았다. 그죠? 다음에 21번 매출 총액 구해봐라.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그죠? T 계정. 이건 아주 쉽네. 그죠? 요거 구하는 거.
여기 기초상품, 기말상품, 그리고 여기 매입 매출, 그리고 빼고 나면 이익이다, 그죠?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예, 그게 보면은 총 매출은 3,500원이다. 그냥 매출 할인이 나와 있네. 빼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3,300원. 그리고 총 매입은 2,300원인데 매입 환출이 나와 있죠. 그러면 350원 빼고 나니까 1,950원. 그리고 기초 재고는 560원이고, 기말 재고는 510원이다. 그러면 답이 나왔네. 그죠? 답 알겠죠? 그죠? 빼고 나면은 답이다. 그죠? 답은 4번 1,300원 나오겠네. 그죠? 예, 다음 22번 문제. 그 22번은 상품으로 재고 자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가 기준이다. 저가 기준일 때 물어보는 거. 그게 묻는 말은 매출원가가 25만 원이라면 매입액 얼마고 묻고 있다, 그죠? 아, 문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우리 지금 매출원가 주어졌네. 그러면 이 매출원가를 이어주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자료 알잖아, 그죠? 기초고, 여기는 기말이고, 다음에 매입이다. 그죠? 이렇게. 그죠? 지금 주어진 자료가, 거기 보니까 매출원가가 25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게 25만 원이다. 이때 문제 물어보는 게 이거 얼마고 구해봐라. 매입에 한번 구해보세요. 묻는 말 알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주어진 거는 그죠? 저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했고, 뭐 기초는 없네. 그죠? 없으면 제로. 요건 없다. 그 이걸 알아야 요걸 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요 기말이 그거 나와 있죠. 기말이 나와 있는데 세개 나와 있네. A, B, C. 그죠? 여기 하나는 뭐죠? 원가와 시가. 그 자료가 원가와 시가잖아. 그죠? 그러면 A 보세요. A는 20개. 단가가 100원이죠? 2,000원. 원가는 2,000원. 시가는 판매가에서 비용 뺀 거. 그 105원이지. 120원, 15원 빼면 105원이잖아. 105원인데 20개니까 2,100원. 요걸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B는 40개, 1,500원이면 6,000원. 그죠? 근데 40개가, 시가가는 40개인데, 그죠? 40개가, 시가는 140원이잖아. 170에서 30 빼니까, 그죠? 5,600원. C, 30개 120이면 3,600원. 그리고 100원이니까, 그죠? 3,000원. 우리는 재고자산은 저가법이다. 항목별, 그죠? A는 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적은 쪽, 둘 중에 적은 쪽, 요게 기말이잖아, 그죠? 더하마, 얼마죠? 1,600원. 요게 1,600원이다. 그럼 요거 더한 거 답이잖아. 26,600원. 그죠? 답. 예, 다음 23번 문제는 총평균법으로 계산된 매출원가가 24,000원이다. 요 문제를 약간 이제 우리 변형시키는 건데, 총평균법으로 했을 때 매출원가 24,000원이라면은 7월 15일 날 매입해서 그 매입 단가 얼마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이거는 우리가 총평균법만 알면은 약간 문제를 응용해 놨죠. 그죠? 거기 보면은 기초가 지금 현재 100개가 있다. 기초가 100개가 있고, 요 단가는 100원짜리. 그래서 금액은 만 원이다. 그죠? 다음에 7월 15일 날 물건 사왔는데, 매입을 했는데 200개를 사왔다. 이 단가 얼마인지 모른다, 그죠? 모르겠다. 그죠? 알수 없다. 예, 알수 없고. 그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팔았죠, 그죠? 매출. 요거 팔았다. 200개를 팔고, 200개를 팔았는데, 요래 이제 요거 사와서 요거 팔고 나니까,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100개 남아있죠. 이 말이잖아, 그죠? 100개 남았다. 판매 시 단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100개 남아있다.
요거 지금 300개, 200개 팔면 100개 남았잖아. 그죠? 요거 구해봐라. 요거, 요거, 요거. 그죠? 문제를 갖다 여러 약간 변형식이 난 거다. 그죠? 모양이. 그럼 일단은 우리는 이게 우리 지금 총평균법이니까. 그죠? 평균한 거 알아야 되잖아. 그죠? 여기서. 지금 문제 힌트가 뭐냐면, 그 문제 보세요. 힌트가 지금 매출원가가 24,000원에 그랬잖아. 24,000원. 요게 지금 200개를 팔았는데, 요게 24,000원이라는 거는, 요게 지금 24,000원 나왔다는 거는 한 개 얼마에 팔았단 말이죠? 그렇지. 120원에 팔았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럼 요게 지금 기말 남아도 120원 남아있단 말이지. 요게 120원에 팔았다. 그럼 요거 두 개 평균하면 얼마 나온다? 120원 나와야 되죠. 그 여기 120원 나오기 위해서는 요게 지금 120원 나와야 돼요. 300개니까 요게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말할 수 없잖아. 그죠? 요게 지금 120원 나와야 된다. 그죠? 요 24,000원 팔았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게 지금 기말 재고가 요게 12,000이면 12,000 남아 있죠. 더해가 요거 빼면 요거 나오잖아. 여기서 더하고 요거 빼면 요거 나온 거잖아. 그죠? 그럼 요게 얼마가 돼야 되죠? 여기서 요거 더해가 요거 뺀 게 요거거든요. 그죠? 대입도고 요거 빼면 요거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얼마죠? 여기에다가 요거 더하고 요거 빼면 요거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더하면 36,000원이니까 26,000원 되겠네. 그죠? 그러면 요거 더하고 요거 빼면 요거 나오죠. 그죠? 예. 요게 26,000원이면 요 단가 얼마? 130원이잖아. 요거 뭔다. 그죠? 단가 130. 문제를 좀 약간 그죠? 변형식이 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뭐 문제 어려운 건 아니고. 24번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나 소품은 감액하지 않는다. 그럼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고 예상된다는 것은 금액 하락 부분은 뭐 감액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1번은 틀린 말이 없겠다. 그죠? 선입은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 관점에서 현행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선입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입으로 한다는 것은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팔잖아. 그죠?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팔다 보면 여기 남죠. 그죠? 요거는 최근에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죠. 현행 원가를 나타낸다. 선입이라는 거는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팔다 보면 요게 남잖아. 요게 남는 최근에 돌아간 게 남아있죠. 그죠? 최근에 돌아간 게 남아있다. 요걸 우리가 최근에 돌았다. 현행 원가다. 요런 표현합니다. 그럼 2번은 틀렸다. 그죠? 3번. 선입 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 자산이 기말에 재고로 남아있고 아니죠. 먼저 샀는 게 판매되었으니까 재고로 남아있는 거는 최근에 남아있는 거잖아. 그죠? 사왔는 거. 이거 먼저 팔아, 이거 먼저 파는 거죠. 이게 먼저 돌아간 거 먼저 팔았으니까, 최근 여기 남아있다. 그죠? 선입은. 3번도 틀렸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그죠? 서로 다른 상품을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아니죠. 그죠? 우리가 효한될 수 없는 것은 개별법. 원칙은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하나하나. 그죠? 개별적인 원칙이죠. 그죠? 개별법이 원칙이죠. 요걸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그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을 사용한다. 총평균법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아니죠. 총평균법은 계속기록법 할 수 없다. 그죠? 총평균법은 실사법으로만 할 수 있고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으로만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만 가능하고 총평균법은 실사법만 가능하고 선입은 둘 다 가능하다. 그죠? 요거 이동평균법은 실사법 할 수 없다. 총평균법은 계속 기록법 할 수 없다. 그죠? 그 이동평균법은 차례대로 하는 거를 계속 기록법, 총평균법은 실사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총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에 의하여 틀렸잖아. 그죠? 틀렸다.
다음 25번 매출 이익법으로 추정한 기말 재고자산. 그럼 이거는 기말 재고자산 구해 보세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다. 그죠? 여기서 기말 재고 이거 한번 구해 보세요. 기말 재고 기초 재고는 2,200원. 매입액은 4,300원. 그죠? 매출액은 6,000원이다. 그런데 그게 원가가 나왔네. 그죠? 예, 원가 나왔으니까 요걸 갖다 우리는 매출하지 말고 매출원가로 해서 하는 게 더 편하겠다. 그죠? 그게 문제가 지금 매출원가 나와 있죠? 요걸 매출원가 요로 고치세요. 원가에 지금 이익가산율이 20%다. 여기에다가 20% 이익가산에 판다 이 말이죠. 그죠? 1.2 20% 이익가산에 팔았다. 요게 바로 매출 원가에 20% 이익가산에 매출한다. 그 매출 금액이 얼마냐? 6,000원이다. 이렇게. 그럼 얼마에서 1.1을 곱해서 6,000원 나왔으니까 나누면 되죠. 그죠? 요거는 요거 하니까 요거는 5,000원 나오겠네. 요거 더하고 빼면 여기 얼마? 1,500원. 그죠? 기말 재고는 1,500원이다. 답이다. 그죠? 재고자산은 문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요게 상품 문제. 알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비유동 자산 할게요.